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특집 방송 관계로 시간이 단축돼 방송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제6대 대표회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영은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가 근원으로 돌아가 갱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제6대 대표회장 지영은 목사는 이번 취임식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돼서도 분리돼서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와의 거룩한 긴장 속에서 역사와 사회 한 가운데를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에 비춰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대표회장은 현재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한목협의 대표회장을 맡는 것이 큰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배 목사들과 동역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상황에서 한목협의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자격과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과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하늘아버지를 신뢰하고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한 걸음씩 소걸음으로 걷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해결을 위해 지난 1998년 시작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쉼없이 한국교회 일치와 갱신, 섬김을 외쳐왔지만 변화의 열매를 맺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종렬 석좌 교수는 98년 설립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한국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렬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임을 상기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지금이 한국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감회하게 됩니다.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지영은 신임 대표회장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목협 손인웅 명예회장은 희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위해 지영은 목사가 지금까지 갈고 닦고 갖춰온 모든 것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연합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목협이 이제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연합하는 일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신임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새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